피플 인사이드, 오늘은 구름을 그리는 화가 강훈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강훈, 이름처럼 이 구름을 그리는 화가가 되셨는데 구름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? 네. 아마 32살 때쯤 됐을 겁니다. 제가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남면, 홍산면에 잠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, 네. 되게 뭐 빈센트 반 고흐가 된 기분으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. 네. 근데 밑천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러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고민하던 중에, 네. 그 창밖에 유유자적이 흐르는 어떤 구름을 보게 됐습니다. 네. 거기에는 물리의 3대 원칙도 있고, 뭐 시간, 공간, 빛이죠. 예. 그다음에 해와의 3요소도 있고, 아 이게 녹아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술의 품격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, 네. 적당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사군자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피력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구름을 좀 가지고 그 예술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식의 계기가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어머니 폐몽으로 지은 그 구름 문자가 운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, 그렇구나. 네, 또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은 구름을 그리는 화가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겪은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. 네. 모티브가 강훈 화가님이시라고요. 네. 네, 실제로도 이렇게 프랑스로 진출을 하셨는데요. 소감 어떻습니까? 네, 밤과 낮 영화에서 저기 이 구름을 그리는 주인공 김영호 배우한테 그 대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. 네. 아직도 명화를 꿈꾸냐는 그런 얘기인데 주인공이 그 제대로 말을 못하고 얼버무려버립니다. 네. 되게 그때 제가 굉장히 리얼하게 느꼈습니다. 네. 마치 홍상수 감독이 저한테 하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. 참 지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참 그것을 극복하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네. 정말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참 좋은 작업을 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기쁜 인정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희망해 봅니다. 네. 네. 이 프랑스에 진출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를 두고 이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. 아마 프랑스 파리에도 한국의 어떤 좋은 작가들이 참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. 예. 네. 근데 멀리 이렇게 광주까지 와서 러브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으며 또 무엇보다도 대부분 제가 원하는 많은 조건들을 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프랑스를 제일 먼저 가게 됐습니다. 네. 네, 5월부터 프랑스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계시죠. 지금 현재 반응 좀 어떻습니까? 현재의 반응은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타이틀을 스카이 터치지 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뭐 직역하자면 구름을 만지다 이런 뜻인데 저는 대기의 상념을 그 구상과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거기 현재의 반응들은 그 대기의 그 변화들의 경이를 표하면서 예. 관람자 모두를 대단한 항홀에 빠지게 한다 이런 어떤 격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작품 만드실 때 한지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. 두 개의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그 한지로 형상화된 그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인데 네. 코팅한 데는 아사천에다가 천연 염색된 그 한지를 붙이고 거기에서 가장 얇은 한지를 잘게 썰어서 겹겹이 붙여 공기의 층을 만든 다음에 구름과 바람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. 예.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오랜 시간 한지 조각을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붙이거든요. 예. 그게 저한테는 수행의 의미를 가집니다. 네. 그리고 또 일획을 그 형상한 무리를 그다라는 작품은 그 아크릴판 위에다가 화산지를 올려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에 붓에 물을 묻혀서
짧게 선을 긋는 작업인데 예. 예, 이 짧게 그을 때 어떤 그 그날의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종이에 붙잡는 상태라든지 내가 신체 리듬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굉장히 그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공기의 표정들이 나오게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 이 작업은 형식은 다르지만은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이 상반된 어떤 그 작업의 행위 속에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뭐 유의하듯이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듯이 어떤 그 예술의 그 사유하는 과정을 네.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네, 한 줄로 이렇게 작품을 표현해 주시고 계신데요. 사실 10년간은 유화로 작업을 하셨잖아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한 줄로 재료를 바꾸게 된 이유는 어디 뭐가 있을까요? 그때는 아마 40대였습니다. 네.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어떤 그 농경 소호민족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그 표현 매체와 어법을 찾고 있던 중에 예. 한지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표구점에서 회접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. 네. 정성스럽게 종이를 붙였다 뗐다 하는 어떤 과정에서 공기와 시간도 이렇게 드나들면서 중첩되는 어떤 그 자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지로 겹겹이 붙이는 어떤 백색을 하나의 어떤 무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예. 또 여백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공기 속에 물은 공기와 꿈이라는 작품으로 네. 또 물 속의 공기는 물이를 긋다라는 작품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. 네. 현재 이 프랑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지만 프랑스 리비넷 갤러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살짝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뭐 어려운 것은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작가가 어떤 조건을 따진다는 것은 예. 1년에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. 네. 또 무엇보다도 어떤 새로운 창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어떤 그 조율을 적절히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프랑스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었다면은 뭐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화가와 갤러리 간에 어떤 전속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조항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것도 그 어떤 국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관행이 있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그 관행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네. 다소 좀 진통을 겪었지만은 갤러리 측에서 작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많은 편리를 봐줬습니다. 네. 뭐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어떤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또 한국 화가들 그 중에서도 또 지역 화가들이 세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꼭 필요도 하지만은 네. 또 소모적일 때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고충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유행이나 흐름에 뭐 개의치 않고 뭐 이거다 싶으면 한 10년 정도 자기 스스로 이게 쑥 숙성을 하면서 뭐 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이 이렇게 결정되면은 뭐 강조 문화재단이라든지 예. 문예예술진흥원이라든지 그 진흥기금회 같은 것들을 좀 신청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조금 그 해외 진출하는데 용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예. 제가 그 기금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니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. 네. 뭐 해외 전시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조금 유동적이고 이러기 때문에. 어떤 그런 어떤 기간 제한 없이 그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. 예. 네.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